우리 강원도에서도 그거 못지 않은 대성의학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도 발굴을 안 해요. 강원도 그 독립운동을 좀 조명하고 정비를 하고 주체적인 기관이 지금 없습니다. 육군 대장 정일권 그 후손들이 갖고 있는 파편적인 기억들 맞춰줄 책임도 국가에게 있는 겁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 초부터 각종 기념행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면서 지역의 독립운동사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100년 전 강원도 곳곳에서도 항일애국자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연구된 자료를 토대로 추정된 것만 79건. 하지만 과연 우리는 강원도 독립운동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억은 누가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광복절을 맞아 시사큐에서 준비한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 2부작. 오늘은 유족의 몫이 돼버린 독립운동사의 기록에 대해 다뤄봅니다.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이곳 동창마을에는 100년 전 만세운동에서 순국한 8명의 열사를 기리는 기미 만세상이 서 있습니다. 동창마을은 최초로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조동걸 교수가 이곳을 찾아올 정도로 독립운동사에 큰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갈곡에서부터 기미 때 본 거에 저 근래까지 인산이라고 한다. 그냥 애국자들 모여라 이런 게 안 하면 말은 못 사는 게 좋아버린다 했거든. 그래서 이제 많은 희생자를 내고 여기 조동걸 교수가 온 건 자기가 생각해 시골에 1,000명만 모인 데 많은 거 아니야? 근데 뭐 수천 명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5,00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조동걸 교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거 여기 영암들이 말해 자기 동네 말이지 빛나게 만들려고 거짓말 한 거라 숫자 뿌려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1,000명이라고 썼어. 그 사실 1,000명이 안 맞는 거고 여기는 그래서 조동걸 교수 수천 명이라고 붙여서 수천 명이라고. 그 오게 면 사람들이 아마 빠지지 않고 거의 다 왔으니까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동창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덕원 의사의 후손이자 현재 동창 만세운동 기념사업을 이끌고 있는 김창목 회장. 1990년 김이 만세공원을 새로 조성할 당시에 곳곳에 있는 추모비와 유명 문인들의 시비를 세우는 등 모든 것을 김 회장이 직접 주도했습니다. 잊혀져가는 우리 선열들의 애국, 애족 정신이 배에 있는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서 우리 선인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에? 결국 그때 말이지 감자 먹고 콩 먹고 살기 어려우지만은 국가가 어려울 적에는 강원도의 한 구석 사람들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재산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생명도 바쳤구나. 강원도 독립운동은 1919년 3월 시작돼 원주와 강릉, 양양 등 도내 곳곳에서 외침이 울려 퍼졌는데요. 홍천읍에선 조금 늦은 4월 1일에 만세운동이 시작됐고 동창마을에선 천도교인 김덕원 의사를 중심으로 거사를 준비, 격렬한 시위 끝에 8명의 열사가 일제 총탄에 희생됐습니다. 여긴 강원도의 문화의 집산지가 됐어요. 물류의 집산지고 문화의 집산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홍천보다도 여기 문화도시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그거 찾아볼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애국지사들이 있어가지고 독립운동을 여기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런 과거의 역사를 연구 안 하고 하니까 별로 여기 관심을 안 가져. 선열들의 희생이 잊혀져가고 있던 상황. 서울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창목 회장은 고향으로 돌아와 기념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나서야 했던 자료 수집과 흔적 찾기. 그렇게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심지어 일본인들이 기록한 만세운동의 기록들까지 찾아낸 김창욱 회장. 관련 기록을 한 줄이라도 더 찾고자 그가 들인 돈과 시간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한일 독립운동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쓴 거예요. 조상들의 독립운동이 남겨준 지독한 가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의 터를 잡고 악착같이 살아왔는데요. 한 기업의 온호로 자수성가의 표본을 걷게 된 그에게 동창 만세운동 기념사업은 사명과도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대문 시장에 장돌비로 들어가서 처음에 살아나는 게 말이 그렇지 오죽했겠어요? 오죽했겠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이게. 자식도 대학 다 무식이고. 응?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러면 좀 되시니까 말이야 골프나 치고 말이지 여행이나 하고 말이지 뭐 이러고 있다가 말이지 그러고 있으면 뭐 남는 게 있어요? 그래? 차라리 그러한 비용이나 이런 거를 내 조국을 위해서 뭔가 나도 하자. 우리 조상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동창 마을을 찾아와 줬으면 하는 김창욱 회장의 바람. 그런 의미로 김덕원 의사가 숨어 지내던 척야산에서 직접 사비를 들여 수목원을 조성했습니다. 전국에 5개 면사람이 한 군데 모여서 항일운동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홍천 사람들도 그게 대단하게 안 알고 강원도 사람들도 대단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 에?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 올해 98, 백수를 앞둔 나이에도 수목원을 지키고 있는 김창목 회장. 수목원 안에는 유명 문인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시비와 함께 유명 가수의 노래비까지. 이곳을 꾸미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생기는 고민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나한테 와서 그 김 회장 수고 많은 걸 아는데 그게 독립운동의 말이야 성진대 여기가. 거기에 7파 시인이 그 시비가 있어도 되겠느냐. 근데 그거를 말이지 그럼 이걸 철거를 해야 하느냐. 서정준 지금 살아있지도 않지 않아. 네? 죽었는데. 어떠면 그냥 이것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그냥 있어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서정주 시인의 시비처럼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개인이 조상을 기리는 과정에서 논쟁이 발생할 경우 명확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라를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는 자기의 말에 영달이나 부나 뭐 이런 거를 말해 포기할 하는 민족이 돼야. 난 그런데 우리 척야산이 일조가 되시면 하는 게 내 바람입니다. 동창 만세운동의 기록은 김창목 회장이 노력해 이룬 재산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정작 그럴 여건이 안 되는 후손들은 선조들의 제대로 된 기록조차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 20년 동안 아이 그만 안 죽였으면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내가 기권했다가 올 1월 달에 다시 신청을 한 거예요. 제 할아버지가 만세불로 다 돌아가셨는데 31살이고 약국을 했는데 춘천 박씨랑 결혼식을 했었다. 딸은 하나 있었는데 딸이 죽었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우리 작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시고 1990년 애족장애에 추서된 8열사 중 한 명인 전영균 열사의 후손. 하지만 후손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호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국가보훈처의 기록상 사망 나이와 후손이 가지고 있는 족보 기록, 그리고 유족이 증언한 사망 나이가 일치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건지 한문은 난 몰라요. 이거 음문도 공문도 뭐 국민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독립유공자의 기록 추적. 꼭 유족만의 몫일까요? 후손임을 입증하기 위해선 또 다른 증거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나이든 후손에겐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건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여기 온 거죠.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보통은 계승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보건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독립운동이 대상이 후순위를 밀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독립운동의 유적지도 국가나 지자체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개인이나 문중, 그 직계 후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평생 일군 자산으로 자신의 선조와 고향 독립운동사를 기록해온 김창목 회장. 후손 개인의 재산과 노력, 열정이 없었으면 수천 명이 함께한 동창 만세 운동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개인이 독립운동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강원도 독립운동의 흔적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지 않아 열악한 상황에 방치돼 있거나 논란에 둘러싸인 채 그 사실관계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사 계승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올해 초 3.1절을 맞아 독립운동 유적 실태를 지적했던 기획보도. 당시 수풀 속에 방치된 홍천 동동산 만세운동 기념비를 통해 독립운동사의 계승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6개월이 지난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당시 방문했던 강원대학교 엄찬호 교수와 함께 다시 그곳을 찾은 제작진. 동동산 기념비로 향하는 길은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올 초 어지럽게 엉켜있던 풀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동동산이 저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그만 비석이 하나 있었는 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이 어린 나이에는 산수인 줄 알았어요. 이제 기념기촌에서 와서 살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올해 작년서부터 추진해갖고 올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 거죠. 홍천 4.1 만세운동의 근원지인 동동산. 거사를 계획한 5인의 공을 기리고자 1994년 기념비가 세워졌는데요. 관리 주체가 없어 계속 방치되다가 올해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건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현충시설 신청 그게 있으니까 보시고 일단 신청을 하시면 국가 현충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충시설 되면은 국가에서 지원금이 얼마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국가 지원금이 나오면은 지자체에서 작년 또 지원금이 도에서도 나오고 군에서도 나오고. 국가보훈처에서 관리 주체를 정해주고 보존 비용을 지원해주는 현충시설 지정. 지금껏 이와 관련된 정보를 주는 곳도 없었는데요. 주민들만의 힘으로 사적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인들에서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그 관리가 되어지면은 일단 그 사실 자체도 조금 왜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후손들이라거나 또 지역 주민들은 이렇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또 영웅심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강조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관해서 한번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또 여기 이 지역에 있었던 독립운동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횡성군 항일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김순희 여사. 기골이 장대 황소 아줌마라 불리던 김순희 여사는 횡성 3.1운동 당시 운영하던 주막을 만세운동 모의 장소로 제공해 항일운동에 합류했는데요. 후손이 없어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던 김순희 여사를 1990년 군민들의 성금과 군의 지원으로 현재 장소로 안치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개입을 안 하다 보니까 관리 면에서도 좀 소홀히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 못하면 지자체에서라도 좀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학생들한테 교육 장소로 활용되기에는 뭐 더없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이러한 요소라도 만들어져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시설을 만들었으니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의 개입. 현재 민원 신청을 통해 현충시설 신청이 가능하지만 관련 홍보나 정보가 부족해 대부분 지자체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충시설로 지정이 됐어도 또 다른 이유로 논란이 되는 유적이 있습니다. 원주에 있는 민궁옥 의병장 묘소의 충원탑이 그 주인공인데요. 강원도 의병 중 가장 큰 활약을 보인 민궁옥 의병장을 추모하기 위해 1954년 세워진 탑입니다. 1907년에 의병전쟁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이제 민궁옥 의병장은 이제 원주 진위대 특무 정교였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이제 도둑이 들어왔을 때 나라를 지키는 건 국권 수호 운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1910년 한일 병탄 이후에 나라를 뺏긴 거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은 국권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궁옥 의병장은 국권 수호 운동에 아주 큰 공적을 지니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물의 충원탑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을 처단했던 친일파 정일권의 추모사가 이 충원탑에 새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당연히 없애야 할 일제 잔재다. 이 또한 역사의 일부로 교육을 위해 남겨야 한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육군 참모 총장, 육군 대장 정일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일파 중에 이제 친일파가 이제 정일권인데 한간의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친일파가 독립운동가를 갖다가 선양을 하는 추모하는 글을 쓴 게 격이 안 맞다. 지금 이제 원주시에서는 이제 이 지금 민궁옥 의병장 묘역 자체가 참배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위치적으로다가도 좀 이제 안 돼 좀 비현실적이다 이래가지고 다른 제3의 장소로 이전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일본의 전형적인 충원비 모양인 끝이 뾰족한 사각불. 민궁옥 의병장의 충원탑 역시 이 모양을 따라했다는 건데요. 이 또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본의 그 충원탑이라고 있는데 러일 전쟁이라든지 일본이 침략 전쟁 상황에서 전사한 일본군을 추모하는 탑이 있거든요. 그 탑의 형식이 밑에는 그 사각형이면서 올라가면서 좁아지고 위에 그 상층부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전형적인 일본의 충원탑 형태가 있는데 그런 충원탑 형태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재활용해서 독립유공자의 그 비석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현실인 거죠. 춘천 중도 유원진의 레고랜드 공사 현장. 7년째 공사 현장에 방치된 현충시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방치된 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95년 광복회 강원도지부에서 세운 강원도 항일 애국선열 추모탑. 왜 이렇게 방치된 걸까요? 사실상 보시다시피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이 출입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이리 방치라고 철조망을 쳐놨다는 거는 유치장 아닌 현재 유치장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혼령 들어갔다가 감옥소에 가뒀다는 이 자체는 우리 국민들이 봐도 너무 안타깝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혼을 다스리는 차원에서도 한시바삐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년간 이어진 공사로 인해 일반인 출입은 불가능. 유족들의 자유로운 참배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는 어떤 입장일까요? 부지 관련해서는 몇 번 여러 차례 이제 그 제공을 이제 권유를 했었는데 네.
좀 안 맞았어요. 아, 그 이유는 네. 뭐 위치가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이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죠 뭐. 위치도 그렇고 뭐 부지도 뭐 작다 뭐 위치가 안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죠 뭐. 독립유공자와 유족들로 구성된 광복회 강원도지부에서는 몇 해 전부터 강원도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범도민 모금운동으로 추진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독립운동사를 기억하고 또 유지하는 일에는 예산은 물론 전문성까지 갖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이 어려운 일들이 왜 오롯이 유족의 몫이 되고 있는 걸까요? 강원도 독립운동사를 발굴하고 기념하는 일, 강원도에 관련 부서와 사업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저희 네,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사실 이게 애매한데요. 네. 유적 발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자세히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고 도 자체적으로는 그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곳은 없고요. 현재 교육청이나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런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에도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임시정부 이번에 100주년 그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강원도에선 독립운동사의 유산을 발굴하고 유지하는 부서가 뚜렷하게 없는 상황. 그나마 복지정책과 담당자로부터 현충시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현충시설로 지정되었다 해도 그 책임이 보훈처가 아닌 지자체로 넘어온다는 점을 토로했는데요. 현충 시설은 네. 이제 관리 지정을 국가 보훈처에서 하고요. 네. 지을 때 관리를 누가 하게 되어 있냐, 관리 주체가 누구이냐 이게 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나 군에서 하는 네. 데가 있고 네. 어떤 네. 데는 뭐 가령 뭐 기념사업회라는 네.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서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저어놨으면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돈을 달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단체도 다 운영비라든가 이 뭐 활동하는 이 돈이 다 나가요. 단체들은 항상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네. 실제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현충시설만 살펴봐도 49.4%의 시설을 지자체에서 관리. 하지만 지자체 현충시설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주도의 발굴과 관리를 위해 현충시설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후세들에게 가장 큰 교훈을 주고 생생한 역사로 전달되려면 현장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고 그것을 교육 자료로까지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역사 교육에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삶 자체로 그 시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하지만 고령의 후손들이 하나둘 줄어들면서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증거 역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후손들에게 기대하는 걸까요? 그 몫은 이제 누구에게 이어져야 하는 걸까요? 독립운동사의 흔적을 찾아 고증하는 일은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맞춰지기만 한다면 소중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후손에게 이어질 100년 전의 기억들. 하지만 그 퍼즐을 맞춰줄 후손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대가 바뀌면 더욱 어려워질 게 뻔한데요. 강원도의 소중한 항일운동의 역사, 이대로 사라지게 놔두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 나서주길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